이게 사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왜냐면 10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추리할 시간을 시청자에게 줘야 될 것 같아, 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서해 있고, KMI 근처에 있고, 그 사치테 악마 그 알파벳을 바꾸면은 나오는 이름의 사람이야. 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요는 이거를 바꾸면 된다는 거야. 이거를 바꾸면은 가만 있어봐. 이거를 바꾸면은 딱 맞죠. 예. 순서만 막 바꾸는 거야 이거. 됐겠지 이러면. 뚠, 뚠, 뚠. 누마타 타케요시 씨. 상대는 천천히 밝은 곳으로 나온다. 그것은 누마 씨였다. 누마 씨. 시오리가 믿을 수 없는 듯이 외친다. 케이마, 잘도 알았구나. 누마씨, TNT 폭탄은? 폭탄은 어디 있습니까? 시한장치는 멈춰놨네. 신관은 빼놨어. 이제 터지지 않을 거야. 이 뒤쪽에 훔친 100kg이 전부 있네. 누마씨가 범인이었다니. 시오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하다, 케이마, 시오리. 누마씨는 평소의 눈으로 계속 케이마를 보고 있다. 하지만 케이마 어떻게 나인 줄 알았나. 힌트는 전부 나와 있었어. 아니 전부 누마씨가 주고 있던 거지. 단지 내가 눈치채는 게 늦었을 뿐이야. 케이마는 그 이유를 하나 말한다. 제 1단계로 첫날에 삐라야. 누마씨는 역 앞에 가짜 로켓대가 배포했다고 했지만 그런 걸 본 사람은 누마씨뿐이야. 누마씨는 그거를 스스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목격자가 없던 거구나. 두 번째로 나츠미. 그 이름을 말했을 때 누마씨만 남자라고 했어. 처음부터 남자라는 거 알았던 거지. 그런 그 증거로 누마씨의 집안에 나츠미란 사람은 없어. 그 아마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았나봐. 데이터를. 누마씨는 계속 케이마를 바라보고 있다. 세 번째로 죽은 아들 얘기야. 10년 전에 죽었다고 해도 누마씨의 아들이라면은 30 정도는 됐을 거야. 그걸 누마씨는 어린아이처럼 말했어. 인사과의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는 상당히 옛날로, 거기다 이름은 토쿠야가 아니고 쇼타였어. 그러면은 어째서 토쿠야라고 불렀을까 아들을. 그거조차도 실은 사치테노 아쿠마의 에너그램이었던 거야. 케이마는 계속 누마씨를 본다. 사치테노 아쿠마에서 토쿠야를 빼보는 거야. 남은 문자를 조합하면은 케이마는 말했다. 마세타니. 누마씨가 타니를 야가 아니라 타니라고 읽었어. 그 제로니모의 아파트에 있던 표찰의 이름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토쿠야를 거꾸로 읽어보면 야쿠토. 이건 누마씨의 출신지 기후현 요시키군의 방언으로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돼. 케이마는 계속 말한다. 네 번째로 제로니모가 에너그램으로 만든 6개의 가명을 누마씨는 전부 바르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에너그램 사치테노 아쿠마는 누마타 타케요시. 누마타 타케요시. 누마씨 당신의 이름이야.
케이마는 수수께끼를 전부 풀어냈다. 누마씨는 천천히 케이마를 본다. 그래, 케이마, 내가 자치태의 악마다. 이번 사건의 진범이야. 누마씨 정도의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케이마가 묻고 싶었던 거를 시오리가 물어본다. 복수를 하고 싶었네. 복수. 아니, 이제 와선 다 덧없는 짓이야. 이제 아무 말도 할게 없다. 말을 해주세요! 케이만 말했다. 누마씨, 듣지 않으면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누마씨. 시오리도 말했다. 케이마군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알았네. 누마씨는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그러면 얘기하지. 시오리도 들어주게. 네, 케이마랑 시오리는 누마씨의 말을 기다린다. 이 40년 동안 나는 현직 형사로서 땀 범벅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아니야, 케이마,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 나는 이 40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네. 케이마랑 시오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 인베이더가 유행할 때 얘기야. 나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들 소타가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어.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 내가 비번일 때 나는 그 애와 인베이더 게임을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 하지만 거리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나는 경찰서로 돌아오란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들은 혼자서 오락실에 갔네. 사건은 은행 강도였어. 범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 누마신 거기서 말을 끊었다. 서로 쏘고 있었네. 그게 그 유명한 시부야 총격전 사건이야. 게임센터 앞에서 누군가가 쏜 오발탄이 불운하게도 가게 안에서 인베이더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에게 맞았네. 즉사했어. 케이마랑 시오리는 말할 게 없다. 결국 아들을 죽인 오발탄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범인 그룹에 누군가가 쏜 탄이라고 단정을 짓고 사건을 종결을 지었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사실은 놈들이 쐈다고 하기에는 미묘하게 발사 각도가 달랐어. 당시 총격전을 지휘하고 사건을 자신의 공적으로 세워가지고 출세한 게 그때의 서장, 즉 지금의 경시 총감이다. 신나가지고 빵빵 쏘고 있던 바보 같은 당시의 신참 형사가 지금의 고로이치 형사야. 누마씨의 눈에 조용한 분노와 슬픔이 감돌고 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쇼크로 병약했던 내 아내는 쓰러지고 그대로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 난 죽은 아들과 아내에게 속죄를 할 생각으로 아들이 좋아하던 인베이더 게임을 통째로 사서 집에 갖다 놨다. 그리고 컴퓨터에 공부도 시작했어. 누마씨, 40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네. 죽은 아들 소타를 위해서 나는 프로그래밍을 배웠어. 게임의 연구도 했지. 나는 게임을 몇개 만들었다. 10살 때 죽은 소타가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을 생각하고 몇 개를 만들었다. 내 안에서 아들은 영원히 10살이었던 거야. 누마씨는 조용히 케이마를 바라본다. 케이마, 처음으로 너를 볼 때까지. 네? 아들 소타가 살아가지고 만약 크게 자랐다면은, 케이마, 너는
마침 그런 느낌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시오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게이머, 너는 게임을 좋아했다. 너는 PC를 좋아했어. 너는 정의감에 넘치는 사나이였다. 난 너를 보고 있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누마씨, 알고 있어. 나는 아직 동기를 전부 얘기하지 않았어. 누마씨는 천천히 한숨을 쉰다. 내 어머니는 오래 살았어. 손자랑 며느리가 죽었어도 오래 사셨어. 옛날 무사의 아내처럼 건강한 분이었는데 5년 정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일혈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또 거리에서 사건이 일어났네. 도박게임의 수사였어. 아무런 필연성도 긴급성도 느껴지지 않는 사건이었어. 당시 신임 과장이었던 사람이 출세를 노리고 퍼포먼스를 한 거야. 그것만을 위한 수사였던 거야. 비번팀을 포함해서 30명의 형사들이 달려가서 잡힌 거는 조물하기 3마리였어. 그래서 누마씨의 어머님은 물론 그 사이에 돌아가셨네. 나는 어머니의 죽음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 그때 신임 과장이었던 놈이 지금 우리 도쿠라 서장이다. 케이마는 시오리를 슬쩍 보았다. 시오리도 케이마를 보았다. 제로니모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마. 그 남자하고는 게임 공부를 할 때 알게 된 사이야. 너희들의 예상이 거진 다 맞아. 그놈은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어.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대형 게임 메이커한테 속은 것도.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야. 어쩌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얽혔을 뿐이야. 오히려 나랑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큰 사건이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의미로는 그 남자도 나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야. 누마씨, 케이마는 전부터 궁금했던 거를 질문한다. 누마씨는 귀신 형사라고 불리던 현직 중에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동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아, 그거... 누마씨나 큰 한숨을 내쉰다. 너희들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지. 사건이 일어났어. 뺑소니 사건이었지. 게임센터로 향하는 도중에 10살짜리 남자애가 뺑소니를 당했어. 죽은 소타하고 비슷한 나이대였어. 난 현장에 남겨진 자잘한 도료 쪼가리에서 범인을 찾아내서 몰아붙이고 있었네. 예. 어느 정치가가 나오더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는데 그 영장이 왠지 묵살을 당해서 갑자기 난 정근 명령을 받았다. 오늘부터 자네는 자료실에서 근무하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다. 나는 항의를 했지. 나한테 형사라는 직업을 빼앗지 말아달라. 나는 정년 끝까지 형사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케이마, 시오리, 내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마씨의 긴 얘기가 끝났다. 나는 복수를 하고 싶었다. 얼마 동안 세 명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오리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눈물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다. 케이마, 난 복수를 하고 싶었다. 누마씨는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마는 겨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누마 씨, 그거는 역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어, 케이마. 나는 나쁜 일을 했다. 누마 씨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인다. 케이마도 아까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잘했다, 케이마. 합격이야. 누마 씨,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고생을 시켰지만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폭탄도 멈췄어. 그거를 진심으로 터뜨릴 생각이었는지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멈춰놨어. 하지만 이걸로 경찰에 대한 복수는 다 했다. 누마 씨, 죽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문제가 될 거야. 분명히 국회에서도 다뤄진다. 그놈들한테도 이제 슬슬 압박이 오기 시작할 거야. 누마 씨는 케이마에게 양손을 내민다. 케이마, 자, 수갑을 채워다오. 누마 씨, 알고 있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케이마는 은사 누마타 타케요시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다. 케이마와 쇼리는 누마씨를 데리러 온 페트로카에 태우고 보낸다. 도저히 보낼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내일부터, 쇼리가 말했다. 쓸쓸해지겠다. 네. 그때 오로라 비전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곡이 흐른다.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떠 있다. 훌륭한 형사군에게 구한다. 완패다. 너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기에 그 영예를 남긴다. 사치태 악마. 누마씨.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어 봤을 때 어딘가에서 8시에 15가 울린다. 올려다본 하늘에 불꽃놀이가 올라간다. 케이마와 시오리는 그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끝. 星の無いよ空も明日へ続く道を照らす
K마평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시부야서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 쿠지라이 말고는 없었던 거야. 내가 10년 전에 할 때는 몰랐는데 쿠지라이가 가장 제정신이었다. 좀 무능한 것 같긴 한데 시부야서의 마지막 양심은 쿠지라이였다. 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숨겨진 주인공이 둘이 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